예, 계속 이어서 우리 한번 자반 작성 요령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 목차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목차 잡는 거. 예, 목차 잡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차 잡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목차에 목매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각 질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했잖아요. 다음에 각 질문에 답하시오는 그각 질문이 목차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소 작은 문제로 해서 물어보는 거는 그 작은 문제가 목차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요구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도요, 혹시라도 그냥 서술하시고 약술하면은 여러분들 잡는데 고생하면 되는데, 혹시 뭐뭐에 대해서 약술하시, 설명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그 뭐뭐이 목차예요. 뭐뭐이. 어떤 특이하게 무엇과 무엇을 설명하시면 그게 목차예요. 그냥 갖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목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장 뭉뚱그린 게좀 두리뭉실하게 물어봤을 때, 두리뭉실하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는지가 좀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는 목차를 못 잡죠? 예. 그럴 때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목차를 해라. 예. 그러면 계산 문제는 어떻게 잡으시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풀 패키지, 풀 패키지. 가장 큰 문제 잡을 때. 첫 번째,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검토. 예. 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검토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그림 많이 그리죠? 자동차에서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피보험자, 여기가 이제 피해자이죠. 여기 피해자 있는데, 그럼 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나 보험자라고 하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를 했겠죠?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무슨 잘못으로, 예, 무슨 잘못이 곧 행위예요. 예, 무슨 과실, 또 무슨 잘못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피보험자한테 배상 청구를 하겠죠. 배상 청구. 예, 여기까지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행위가 보면은 뭐 빨간색 쓰면 그러니까 흰색 쓸게요. 어떤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가스 폭발 사고. 두리뭉실하게. 왜 났는데? 안 줘요. 그래놓고 밑에다가는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 몇 프로? 나머지는 누구 과실이에요? 피보험자 과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답을 한다? 힘들어요. 두리뭉실하게 줬으면 두리뭉실하게 답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주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이럴 때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법 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특히 근제 같은 경우에는요,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제가 맨날 말하는 약방의 감초를 데리고 와라. 예. 사용자가 어떤 의무를, 가장 큰 의무 중에 뭐예요? 아, 죄송해요. 가장 큰 의무라는 게 이거죠. 뭐니 뭐니도 뭐니죠. 예. 월급 주는 게 가장 큰 의무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전벨의 의무. 예.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보면요. 왜 우리 그 공사 현장 같은 데 사고 나면은 거기 관련자들 입건되는 이유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엄청 많아요. 뭐 교육도 있죠. 뭐 시설물, 예를 들어서 추락사고 났죠? 그거 왜 났냐? 뭐 방지선이 있었냐? 다 따져야 돼요. 또 안전교육 했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현재의 법 구조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뭐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벨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예. 대부분 판례도 그래요. 주로 손해사정 보고서를 봤잖아요. 그 위탁법인에서 보는 거 보면 대부분 그겁니다. 대부분 판례. 신의 측에 따른 안전벨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 이걸로 몰아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면 구체적인 걸 쓰면 되고, 없으면 두리뭉실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 검토는 피보험자가 어떤 근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지만, 너무 자세하게, 방대하게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막 검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못하니까요. 이걸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네. 맞잖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으면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고. 대신, 왜?
어떤 근거인지를 좀 써줘야 되는데, 이 근거가 명확할 때만 써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다? 좀 두리뭉실하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다. 예.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지급보험금이잖아요. 보험회사의 지급보험이니까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예. 쟁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서 언급해도 돼요.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좀 특이한 보험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 책임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에서 마지막에, 이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지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줘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자체가 좀 특이한 보험이다. 우리가 말하는 시소유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이랄지 또는 뭐 재난배상이랄지 또는 뭐 가스사고 배상이랄지 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 예, 보험 자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별도로 검토를 좀 해줘야 되겠죠.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손해배상금이죠. 요거는 사전에 제외 항목을 검토해야 돼요. 사전에. 예. 문제에서 어떤 거를 검토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위자료를 빼라든지, 예. 또는 과실은 예를 들어 어디에만 적용하랄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잘 가려내셔야 돼요. 이런 거를. 만약에 1시트 지급금을 구해야 되는데 1시트 지급금 빼먹었다든지, 1시트 지급금 구하지 않는데 1시트 지급금 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갖고 이 항목들을 범위를 결정해야 돼요. 범위를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험의 트렌드는 이 범위를 많이 줄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미리 계산해서 주는 게 많다고. 여기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곧 지급보험금은 아니에요. 손해배상금과 지급보험금은 다릅니다. 손해배상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지는 이 배상 청구에 따른 금액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쪽 관계잖아요. 이쪽 관계. 둘 간의 관계예요. 얘가 이 사람이 100이라는 손을 입어서 결국은 피보험자가 100을 배상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상을 할 때 90을 할 수 있죠. 90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급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뺄 수 있죠. 네. 자기부담금 공제할 수 있고 또는 자기부담금 때 얘는 보상한도가 90이야. 이렇게 보상한도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다른 보험자 하나가 더 올 수 있죠. 여기. 그럼 둘이 얼마큼 나눌 것이냐. 몇 대면 나눌 거야. 안분. 네, 요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문제풀이 과정할 때 어떤 그 수험생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실무적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만약에 공불이다. 공불이면은 한 사람이 다 물어주고 구상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무적으로 공불이면 어때요? 한쪽이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하고 다른 쪽에 구상금 받겠죠. 보험자 대위하겠죠. 그거는 실무고, 어때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에 보험회사별로 지급보험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무자가 각자 얼마큼씩 지급하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의도를. 그런데 만약에 뭐 공불이 쟁점이다. 공동불법행위가 쟁점이다 하면은 뭐 부진영향의 채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언급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지급보험금은 각자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야. 각자야. 각자의 보험 요건을 따져갖고 지급보험을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공불이든 아니든가 똑같죠. 그러니까 3번까지는요. 하지만 4번은 뭐예요? 보험자별로 주는 거. 분명히 계약 조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계약 조건이. 예, 계약 조건이요. 그래서 최종 지급보험금만 봐도, 최종 지급보험금 봐도 답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고요. 맞잖아요. A, B 보험에서 나누는데 A, B 보험 조건이 달라요. 예. 그럼 디덕터블 적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은 맨 마지막 토탈 답만 봐도 이 사람 잘못 풀었네. 제대로 풀었네. 잘 풀어 나오잖아요. 3번을 틀려서 잘못 나왔든지 아니면 4번을 잘못 줬든지 틀려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채점하는 거죠. 감점. 네. 그리고 출제위원들은요. 계산 문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약속 문제는 피곤해요. 채점하기가. 네, 피곤합니다. 눈 빠집니다. 계산 문제는 정말 수치만 딱딱딱 보면 딱 커져요. 네, 계산 문제는. 왜? 이게 막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않고 딱 명확하게 보이는 거면은 최종값만 봐도 이 사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고 위에 산출 근거만 제대로 했으면은 좀 주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산출 목차는 풀인가 풀 완벽하게 풀로 이렇게 이게 완벽한 풀이고요. 여기서 사항에 따라 생략할 수가 있고요. 1번, 2번은 사항에 따라 여러분들 줄여줘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 크게 하지 마시라고요. 머리 크게. 아, 지급보험금 해갖고 15점짜리 문제를 냈는데 여기다 막 검토해갖고 이거 반 페이지 써. 해봤자 이거
15점짜리면은 어때요? 멸치만 써도 3점 주고 풀로 막 한 반절을 해도 4점 준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이 밑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점을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출제자가 완벽하게 정말 법률상 손해배상부터 검토해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 검토하고 지급 손해배상금 구하고 지급분까지 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밑에 힘을 줘야 되냐. 예. 밑에 힘줄 때는 화장실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는 거예요. 보고 주셔야 돼요. 예. 보고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목차를 이렇게 잡으면은 상당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술문제를 목차 어떻게 잡을 거냐, 약술문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약술문제요. 예. 약술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잘해야죠. 예? 잘해야죠. 예. 잘해야 되는데, 약술문제 같은 경우는 대목차를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대목차를. 예. 너무 많이 잡지 말라. 정말 많아봤자 두세 개예요. 두세 개. 두세 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근데 그 시험에서 간혹적으로 물어보는 게 세 개를 넘길 수 있어요. 무엇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두세 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두세 개를. 예. 그래서 상품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무슨 특약이다. 그럼 여기 나온 대로 보상하는 손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이면은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요 보상하는 손해를 1번으로 딱 잡아요, 보통.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 대상 있죠? 얘는 사안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같이 재난배상 같은 경우 어때요? 재난배상이나 뭐 다중이용업소, 특수공무 신변책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이 중요하겠죠. 맞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두 번째, 가입 대상을 쓰는 거겠죠. 이렇게. 예.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생략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의무보험 있죠. 의무보험들. 예를 들어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한도 있죠. 보상 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상품들은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상품들은요. 상품은요. 우리 상품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가입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게 좀 주가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한 다음에 밑에 특약같이, 특약은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는 글씨 쓰기가 짜증난다? 그럼 면책 사유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뜻은 맥락은 통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대목차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두 개밖에 안 되죠? 예, 네, 두 개밖에. 근데 이러면서도 뭐예요? 가끔 뭐 보상한도가 있는 보험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특약 같은 경우도 그럴 때는 보상한도가 두 번째 들어가든 세 번째 들어가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목차가요. 예.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상하는 손해는요. 예. 요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약술 문제 관련돼서 보험 상품이나 이런 특약 관련된 거 나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보상하는 손해만 써도 웬만큼 부분 연수는 받습니다. 2, 3점씩은 받아 나와요. 예. 2, 3점씩은 받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술은 반타작 한다고 생각하세요. 반타작. 약술은 20점 정도 목표로 한다 생각하면 60점 나옵니다. 계산 60점 문제 중에 40점 맞고 약술 반타작 하면 돼요. 예. 그럼 60점 나오잖아요. 그럼 약술보다는 계산에 조금 더 힘을 주라는 거죠. 예. 하시면 되고, 법률 관련된 게 법률이요. 예. 법률 관련된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기준으로. 저도 법학을 공부하진 않았는데 법학 공부하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법률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요건 효과예요. 어떠한 요건이 성립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난다. 우리 일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가지 요건이 성립되면은 효과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예. 그런 요건 효과. 요게 상당히 중요하대요. 예. 그런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특수 불법행위 약속해라. 예. 만약 이런 거 같은 게 어때요? 법조문 그대로, 우리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여섯 가지요. 예, 책사, 동공동공해갖고 여섯 가지 나왔죠? 예, 다시 또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면 작년에 한번 변형돼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로 물어보기 힘들지만 개별 사항은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뭐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랄지, 예,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쉬워요. 우리 피용인이 근로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반 불법 행위를 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아니 내 종업원이 책임도 안 지는데 내가 왜 책임져? 맞잖아요. 우리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데 그중에서 뭐 책임 능력 관련된 것만 빠졌을 때 대신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되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요건 같은 거 쓰라고 할 때 요건 쓰고 효과는 손해배상이겠죠. 예. 그래서 이 특수불법행위 같은 경우도 전체로는 다시 물어보기 힘들지만 개별사항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나 또 이거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사례 문제에서도 어떤 책임 범위 검토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고예요.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 시설 소유잖아요. 그런 걸 커버해주기 위한 게 시설 소유고 그 대부분 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책임 범위 검토할 때 많이 써먹히는 게 특수불법행위들이니까 그런 것도 좀 공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용자 책임 같은 경우도 요건을 좀 알아두시고요. 공동 불법행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례에서 혹시라도 A, B가 같이 잘못할 수가 있죠. 예전에 문제 보면은 간호센터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잘못해서 내부 책임비를 줬잖아요. 이럴 때도 그런 어떤 공동 불법행위를 언급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럴 때 해주시고 재해보상 기준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뭐 법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법조문을 그대로 쓰라는 거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화 시키세요. 여러분화. 예. 여러분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써머리 하잖아요. 재해보상금 딱 기준. 예. 기준임금 얼마에 며칠 뭐 딱 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실무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실무 안 한 지가 꽤 됐죠. 그래도 지금 아직 재해보상금 기준 다 외우잖아요. 뭐 여러분들 강의하기 때문에 외우는 것보다도요. 예. 그래서 제가 별도로 표 가지고 외우진 않아요. 별도로 표 가지고 외우지 않는데 왜 외운지 아세요? 예. 하도 얘기하니까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어요. 까먹을만 할 때쯤 돼서 또 얘기하고 까먹을만 할 때쯤 또 얘기하고 제 말만 뱉는 게 아니라 말 뱉음으로서 제 머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요. 상기를 해요. 예. 별도의 책 보고 저 외우는 게 없어요. 예. 계속 반복하니까 1년에 같은 내용을 뭐 소위 말해서 기본 강의만 해도 같은 내용을 6, 7회 정도 강의를 하잖아요. 또 문제풀이 할 때도 또 반복하고 모의고사 할 때도 반복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예. 그러면 어떻게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손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라. 예, 그게 완벽하게 외워집니다. 말하면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려면요. 내 몸으로 누워서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말이 안 나와. 딱딱딱 걸려요. 딱딱딱 걸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법조문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손해사정 1호는 2차 했을 때요. 제가 알던 뭐 이제 교육 담당 지금은 이제 센터장님인데 그분이 예. 하도 우리 직원들한테 예. 못 외우죠? 그럼 돌대가리 많이 하셨어요. 예. 향법조문을 그대로 외워라. 근데 그분이 푸시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뭘 쓰다가 딱 첫 번째 의의 같은 거 쓸 때 힘들면은 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고 와버리면 되거든요. 손해사정 1호 할 때 예? 예를 들어 뭐 중복범에서 설명하라. 그럼 모르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상법에 있는 중복범 조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라는 거죠. 그걸 쓰다 보면 생각나요, 제 밑에. 그래서 조문을 반드시 외우라고 많이 푸시를 가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법조문 자체로 기술을 해주시면은 좀 첫 스타트가 괜찮아요. 스타트가. 예. 처음부터 꼬이면 되게 꼬이잖아요. 말도 꼬이고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첫 시간에는 좀 말이 잘 안 돼요. 왜? 목소리 다운돼 있고 여기 오신 분들도 좀 다운돼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가면 어떻게 업 돼갖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체력 방전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방전됩니다. 배터리 앵고 된다고 하죠. 방전되는지도 모르고 막 올라가요. 예. 그러다 보면 마이크 필요 없이도 억양이 올라가요. 막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예. 시험 답안도 그래야 돼요. 막판에 갈수록 이게 스피드가 쫙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쭉 처지면 안 돼요. 막판에 가면 쫙 정말 내가 최대한 활성화돼요. 네, 활성화 쫙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학습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해야 돼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특정 그 야구팀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니에요. 예,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LG를 응원합니다. 예, LG가 어제는 이겼어요. 4연패에서 끊었는데 최근에 감독이 바뀐 팀이 하나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면 알 거예요. 최근에 감독이 경질되고 고문으로 빠지시고 단장님이 내려오셨어요. 감독으로. 예, NC. 예. NC의 지금 감독님이 프로야구 감독 경험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야구 감독만 하셨고 그분이 장충고 감독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장충고 그 감독을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프로야구 시장에서요. 장충고 출신 투수들에 대해서는 부상에 대한 걱정을 안 한대요. 장충고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학생들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마 고교하고 4강 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항상 우승 후보는 맞는데 우승은 지금 꽤 못했어요. 꽤 오랫동안 못했대요. 근데 항상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혹사 논란에 제외되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감독이 이제 세계 청소년 이제 대회 때 우리가 작년인가 미국에 졌을 거예요. 미국에. 결승전에 졌습니다. 미국 팀에.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승전을 준비하기 전에 와서 시합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팀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게 기본적인 훈련을 하더래요. 기본적인 훈련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더래요. 기본적인 훈련을요.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가 볼 때 의아하잖아요. 결승전 앞두고 기본적인 훈련을 한다는 게 의아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 선수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교파 이런 걸, 그러니까 기교 부리는 거를 고등학교 때 많이 못 부리게 한대요.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마추어하고 쿠바가 강한 이유도 아주 기본에 충실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당장의 성적 중요하겠죠. 지금의 당장의 성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의고사 올 때 1회 때 뭐 점수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본게임 가서 중요하대요. 본게임. 본게임 가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당장에 혹해갖고 뭔가 막 해가지고 뭐 응용되고 막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본이 탄탄하게 하면요. 나중에 되면 응용문제 풀기가 쉬워요. 실수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먼저 해야 된다. 예. 걷지도 못한 놈이 뛰려고 하는 건 하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예. 아이들은 그래요. 기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기지 않고 걸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걷더래요. 그냥 조금 조금씩 기지 않고. 예. 근데 저희 아들내미는 엄청 기었어요. 예. 아빠빠빠하고 저는 기는지도 모르고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저희 집 애가. 여기가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한테 엄청난 욕도 먹었죠. 애를 들고 뛰었으니까. 근데 소아과니까 그러대요. 저 잘 먹냐고. 잘 먹습니다. 그냥 가래요. 예.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저기도 앉혀놓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걸 부모가 모른 거예요. 예. 부모가 모른 거예요. 잘못 누웠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누웠는데 지가 나온 거예요. 기어 나온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다시 묶어놓죠, 무조건 항상. 예. 뭐 해도 묶어놓고 했는데 그런 기는 경우 있고 기지 않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그런 과정이잖아요, 과정. 예. 근데 쓰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뛰지는 못하잖아요. 예. 일단은 서야지 걷거나 뛸 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한 단계를 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본 게임은 언제예요? 8월 19일 날입니다. 8월 19일 날. 거기에 모든 걸 마치십시오. 요즘 내일 모레면 월드컵 시작하죠? 월드컵이 시작했고 우리나라 첫 게임이 월요일이잖아요.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스웨덴 첫 게임에 모든 걸 마쳤다.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8월 19일에 마쳐야 돼요. 8월 19일에 마쳤고 모든 거를 페이스를 조절하셔야 돼요. 컨디션도 그렇고 예. 여러분 운동도 아니지만 컨디션 좀 하셔야 돼요. 예. 시험 전날 잠 못 자가지고 눈 멀게 젖고 하면요. 예. 사람이 한 4일 안 자잖아요. 그럼 뇌가 안 돌아간대요. 예.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 돼요. 공부는 쭉 급격히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여러분도 몸 컨디션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도 시험 직전에는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을 극대화시킨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몇 분, 40분간이나 그 시간에 맞춰서 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밥 먹고 자는 건 습관 없어야 되고 예. 평소엔 자도 식후에 자면 안 됩니다. 3교시 시험 버려요. 예. 3교시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것만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지급보험금 관련된 문제는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손해배상금 산출은 반복할 수가 있어요. 반복. 반복을 하는데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재미없어요. 그냥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냥 하면 정말 재미없고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것보다요 기본적인 유형 문제에다가 항목별로 변화시켜도 돼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완전 풀 패키지로 A부터 Z까지 구하는 문제를 계속 구하면은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반복 연습이 짜증이 나니까 기본적인 유형 있죠? 거기서 한 가지 항목 예를 들어서 치료비와 관련된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근제 문제 풀 때 치료비와 관련된 거 뭐 비급여가 있고 없고 또는 향후 치료가 있고 없고 향후 치료가 있을 때 향후 치료가 현가고 아니고 또는 주기적으로 있고 아니면 저기 1회만 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집어넣고 빼면서 한 문제를 갖고도 여러분들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갖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좀 덜 지루해요. 덜 지루해요. 계속 똑같은 거 풀잖아요? 그러면 사람 미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 다람쥐가 불쌍해요. 예. 실증을 안 느끼려면은 기본적인 유형에다가 이번에는 뭔가 놓고 이번에는 빼보고 다시 놓고 빼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예. 예를 들어 소득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중노임을 줘보기도 하고 월회수 소득을 별도로 줘보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변화를 좀 주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 안 풀어도 돼요. 한 문제 갖고도 여러분들이 이 유형만 변화시키죠? 한 문제 갖고도 여러분들이 한 7, 8문제 푼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효과를요. 왜? 항목별로 변화시켜주니까. 항목별로. 예. 전체 항목 구하는 한 문제를 갖고도 이번에는 요거 빼놓고 구해볼까? 빼놓고 구해볼까? 빼놓고 구해볼까? 예.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반복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 기본적 개념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계속 계산 문제만 푸는 그 기계가 되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루틴하게 그냥 막 풀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 Y라는 책자도 있었죠 옛날에 왜 생각하면서 푸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약술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적어도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들 약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약술 준비가 확 줍니다. 그럼 뭐만 준비하면 돼? 법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상품 관련된 거 준비하면 끝이에요. 약술은요.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연장 기간이 있어요. 우리 배상 청구 기준 중간에 보고 연장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 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 때문에 보고 연장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 소급담보일자가 변화가 돼가지고 보고 연장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보고 연장 기간이 생기는 게 단순히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갱신이 안 된 경우. 예?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럼 보고 연장 기간 지금 이거는 단기지만 중기는 어떻게 될까?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병행하면 어때요? 보고 연장 기간 관련해서 설명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첩적으로 약속 따로 지급본금 계산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은 여기서 같이 병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별도로 따로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왜? 별도로 준비할 약속은 어떤 개념이나 상품 관련된 것만 별도로 준비할 필요 있지 나머지는 계산 문제 풀 때 다 들어가요. 요소들이요. 네. 예를 들어 봐봐요. 근제 사배책을 구하려면은 여러분들 재해보상금을 손익상계 하잖아요. 손익상계 할 때 어떻게 돼요? 상속고 공제설 공제상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물어보면 알겠죠. 별도로 물어봐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되겠지만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손익상계 하려면 재해보상금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빼질 수는 없잖아요. 계산 문제가 곧 약술도 같이 병행입니다. 선언근제 EL보험금 구해요. 그럼 선언근제 WC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언근제 WC 물어보면 줄줄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약술도요. 절대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는 걸 연습을 좀 필요한 약술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뿐이지 공부 자체는 병행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풀 때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덮어놓고 외워야 될 게 적어요. 덮어놓고 외우는. 단순히 노가다를 외워야 될 거. 예. 적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약술 문제 풀이가 별개의 공부가 아니다.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개념이 부족하면 연습하지 않은 유형의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개념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두면 이것도 못 풀어요. 예. 개념 모르면은 계산 문제 못 풉니다. 손해배상금은 구하면 뭐해? 지급본금 못 구하는데. 이 개념은 몰라갖고. 예.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십시오. 마치 계산 문제 60점만 대비하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약술 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는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물어봐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들을 같이 물어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병행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약술 문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앞으로.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네, 저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슈사항을 체크해라. 이슈사항. 이슈사항. 네. 손해사정사 시험은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약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에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직전에 문제가 됐던 거를 많이 냅니다. 재난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상품이 생겼죠? 작년에 생겼죠? 작년에 물어봤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 왜 신배책이 나왔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특약보 화재보험? 예. 특약보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약보 화재보험이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는요, 대물이 들어가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냥 신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신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게요? 2017년도 10월 19일부터 법이 바뀌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지금요. 한도가. 신배책에 한도가 증액되고, 신배책에 대물이 들어갔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례 문제 낸 거죠. 근데 조금 2% 아쉬워요. 올해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올해는 지금 보험이 한도가 두 가지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요. 보험 시작일에 따라 1억 5천짜리가 있고, 8천짜리가 있고, 지금 같이 공존합니다, 지금. 공존해요. 책임 계시다 보니까 아직 공존해요. 작년도 10월 18일날 계약한 건 아직 8천이에요. 보험 끝날 때까지. 그럼 올해는 올해 만약에 계산 문제를 냈으면 어때요? 재밌겠죠. 보험 책임 개시 일자에 따라 아주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것도 뭐 그런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슈사항을 좀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죠. 절대 그 산에 올라가서 절에 올라가서 혼자 공부할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도 좀 봐가면서 네이버에서 웹툰 보지 마시고 네? 웹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사건 사고 네, 이런 거 좀 보세요. 사건 사고 보면은 아 이런 사고가 있구나. 그리고 최근 거보다도 조금 지난 거. 왜? 조금 지난 거는 이미 이제 보험회사 접수가 돼가지고 사건화 돼갖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출제위원들도요. 땡뚱맞은 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강사들도요. 전혀 자기가 창작을 해서 문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창작을 해서. 대부분 뭐예요? 실제 실무에 있는 클레임을 갖다 놓고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재사고는 추락사고가 많아요. 제일 비중이 많아요. 추락사고가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시소유가 제일 많은 이유가 시소유가 클레임이 제일 많아요. 보면은. 뭐 1배씩 다음으로. 네. 시소유가 많거든요. 그런 거 갖고 어떤 실제의 사고 처리한 클레임을 갖다 놓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물어보고 싶다. 어떤 요소를 물어보고 싶다. 그럼 그 요소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이슈사항을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본인만의 서브노트 만드세요. 제가 약술집을 안 만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드시라고요. 네. 약술집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차량에서는 약술집을 만들어요. 대략 차량에서 지금 하는 게 약 한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한 100여 가지 정도 기출문제랑 해갖고 쫙 해드려요. 외우시라고.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해봤거든요. 효과가 미진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약술집에 있는 문제랑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거의 비슷해 나오는데 이걸 약간만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득점이 안 나와. 꼬락은 안 나오는데 고득점이 안 나와요. 저쪽은 약술 위주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약술집을 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거 그대로 외우지 말라고요. 요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본인만의 말과 풀어 써라. 프리로 암기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변형돼도 약간 질문이 변형되잖아요. 거기 대처를 못해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외우니까.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입사할 때 저도 이제 면접을 보고 다니잖아요. 제가 입사할 때는 보험사들이 많이 뽑질 않았어요. 보험사들이. 저는 손사를 취득하지 않고 입사를 했습니다. 미취득자로 1차만 합격하고 입사를 했는데 그 모 회사에 갔어요. 모 회사에. 그 회사는 제가 최종 면접을 포기했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회사는 최종 면접 보고 와서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포기를 했어요.
뭐 제가 합격했는지 합격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기한다고 저는 콜을 했습니다. 왜 괜히 발표하고 제가 만약에 뭐 능력이 뭐 돼갖고 대다 쳐요. 제가 안 가면은 다음 차순위자 뽑지 않아요, 보통. 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했어요. 인사팀에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을 뽑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안 뽑은 이유가 있어요. 저랑 같이 최종 면접 본 친구가 있는데 손서서 갖고 있어요. 예. 그 뭐냐면 면접관하고 동문서다 그래요. 동문서다. 손사에 합격할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보험 관련된 공부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뭐냐면 정말 암기식으로 해서 합격한 거예요. 암기식으로. 자격증은 취득을 했지만. 그러니까 동문서다 만나는 거예요.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를 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면접도 몇 분을 못 봤죠. 그럼 어때요? 융통통 없다고 안 뽑죠. 네. 보상가 직원들, 네, 우리 클레임 처리자들은요, 보통 제가 얘기할 때 카멜레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멜레온. 네. 맞잖아요. 가해자한테 가서는 피해자 욕하고, 피해자한테 가서는 가해자 욕하고, 네. 착착착 해주고. 네. 왜? 내가 필요한 걸 도출해내면 이게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네. 보통 그렇게 해야 돼요. 상황상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물며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약하는 거 좋아요. 교재 있는 내용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자기만의 문구, 자기만의 어투, 글로 바꿔서 외우십시오. 그래야지 잘 외워져요. 예. 잘 외워져요. 예.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목적암기라고 하거든요. 요만한 책자 적고 외우라고 해요. 제가 토시안 안 틀리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나는 이 문구를, 이 조사를 안 쓰는데, 잘 안 쓰는데, 그 조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안 헤어지거든요. 그것도 버벅거리고. 네. 그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문구나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선배가 써머리한 거를 그대로 이용한 게 아니라 변형시켜서 제가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써머리 내용보다 보면 내가 잘 안 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빼버려야 돼, 그런 걸요. 과감해서 빼버려야 돼요. 괜히 그거 하나 외우려고 하다가 머리 빠집니다. 과감히 뺄 거 빼고 또 추가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아셨죠? 네. 이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돼 있고 한 것도요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참고하는 거 좋고 다 좋아요. 활용도 좋아요. 하지만 내 거화 시키십시오. 자기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기화 시키는 게요.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문제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세요.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세요. 네. 너무 지엽적인 걸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다 보면은 수험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 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뽕입니다, 뽕. 네. 네.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맞지. 아, 내가 공부하고 했을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봐요, 나무만. 나무만 본다고. 네. 지엽적인 거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역적인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정해놓고 가면 되지 그거를 왜 이게 이런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가 돼가지고 대학원 같은 데 진학하셔가지고 연구할 때 정말 연구 주제를 잡고 공부하십시오. 논문 쓸 때. 예? 그냥 아니 판례가 이래. 그럼 판례가 이렇다 따라가야 돼요. 왜 이 판례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약간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 정리하겠다. 딱 끝내시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 근제보험의 비용손해에 관련돼서 예, 뭐 갑론을박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들 합니다. 뭐라고 저는 얘기해요. 작년부터 매번 얘기합니다. 현재 약관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두 가지 다 있다. 마치 모든 약관이 없어지고 하나로 포기된 게 아니라 두 가지 존재 다 한다. 예.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해서 아, 그러면 문제라고 어떻게 합니까? 답은 드렸어요. 전 분명히. 뭐라고 드렸냐면 출제위원회 의도를 파악해라. 아니 그럼 출제위원회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 고민하지 말고 출제위원이 만약에 협력비용과 소송비용만 언급했다 하면은 옛날같이 협력비용과 소송비용만 인정하는 약관으로 보고 비례보상을 해라. 비례보상 하든 전액주든 해라. 근데 만약에 출제위원이 손해방지나 예를 들어 다른 비용들을 줬다 문제에 그럼 이분은 국문영업배상 책임처럼 바뀐 약관을 기준으로 준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써주되 다른 약관도 있다면 언급해줘라. 그러면 절대 어떻게 써도 감점은 안 당합니다. 라고 답을 딱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맞냐? 정답 없어요. 약관이 두 개야. A사 약관 이거고 B사 약관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A사 직원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 B사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약관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아니 우리 회사 약관은 이게 맞아. 이게 맞죠. 이게 정답이지. 이쪽은 이게 맞아. 맞죠. 정답이에요. 그럼 나 시험 문제는 어떡한다? 네. AB를 어디, 어떻게 쓰든 관계가 없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 출제자가 아무리 봐도 A 약관을 쓴 것 같이 왜? B 약관에서 그 우리 그 협력 비용하고 소송 비용만 인정하는 약관에서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아예 언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급을 했어.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의도겠어요? 국문처럼 돼 있는 약관을 보고 얘기를 한 거겠죠. 맞죠? 그럼 거기에 맞춰 써주되 다른 약관도 있습니다 하면은 어때요? 그런 게 플러스 알파 받는 거예요. 그런 게 플러스 알파. 거기 너무 고민 나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타당한 저게 타당하냐 그런 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하는 거고 강사들이 강의할 때 그래도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이거 얘기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딱 이거다 라고 하고 정리를 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딱딱딱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뭐가 많이 뭐가 많이 뭐가 많이 뭐 요즘은 또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원에서 H계도 물어보더라고요. H계에서요 네. 요거 적용 관련돼서 뭐 게시판에 놓는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H계수는 전체 적용계수가 240을 초과하면 안 돼요. 네. 적용계수가 계산 이후에 맨 마지막 값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 있겠죠. 사고 났고 여기가 성년이에요. 여기가 가동 종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60이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에요. 그러면 260을 240으로 가는 게 아니라 260에서 10을 뺀 게 250이잖아요. 얘를 못 가니까 얘를 240까지만 적용한다. 또는 이럴 수 있죠. 사고 났고 여기서 10, 여기서 260이에요. 그럼 여기는 230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예요. 총 적용 개수가 24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뭐 어떤 경우 뭐가 뭐 어떤 경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하세요. 잘라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답도 풀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한 이 너무 지역적인 문제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민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고민이 나쁜 건 아닌데 원리를 알고 하는 거는 실무자들은 해야 돼요. 실무할 때는 정말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다 보면요. 그런 건 강사들이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면 시험 공부 못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꼭 시험 직전만 되면 이런 걸로 꼭 감론을 박아요. 예, 작년 학원 게시판 보시면 알 거야. 작년에 7월달인가? 뭐 7월달쯤일까? 7월달쯤. 갑자기 이제 비용손해, 근제 비용손해 갖고 뭐 막 물어보더라고요. 꼭. 아니 두 개 보험 다 존재한다. 예, 두 개 보험 다 있다. 약관 두 개 다 있다. 예? 근데 그 대세는 이렇게 풀어라. 저는 그냥 옛날같이 비례보상, 옛날이 아니죠. 그 저기 소송 비용하고 협력 비용만 주는 약관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또 마치 뭐 다른 것 같고 막 이렇게 꼭 언제 그러냐면요 7월달 이제 넘어가면 이거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7월달 넘어가면요 딱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강사님한테 딱 질문을 해요. 그러면 딱 찔러 그냥 왜 뭐 카페 같은데 그럴 리 없고 뭐 뭐가 많이 예? 그래서 다시 또 어차피 학원으로 물어볼 거 학원에 물어보세요. 그러고 답을 받고 그대로 여러분 딱 정리하고 공부하세요. 네. 너무 하면은 시간만 뺏깁니다. 이것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만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게 이겁니다. 너무 지역적인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지 말라. 너무 깊이 있게 빠지지 말라. 정리할 거는 딱 자르라는 거죠. 네. 자를 때서 못 자르는 것도요. 병입니다. 병. 병. 잠도 안 와요. 아, 밤에 잠도 안 와요. 궁금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은데 막 정말 그러면 잠 잘 와요? 머릿속 맨맨 돌아요. 예. 여기 요즘은 안 그래도 예전에 혹시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당구 처음 배울 때 어때요? 당구공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해요. 예. 뭐, 마찬가지, 여자분도 마찬가지, 남자분도 마찬가지. 뭐에 내가 하나 꽂히잖아요? 그럼 그거 맨맨 돌아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죠. 그 다음날 해결 안 돼. 또 안 돼요. 또 안 돼. 또 안 돼. 며칠씩 공부 못 해요. 아주 나쁜 전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3시간 동안에 어떤 지식을 전달한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준비 어떻게 답안 작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남은 기간 하면은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진 이유가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할 때 이런 걸 안 하고 하니까 딱 첫 주에 와서 답을 작성한 거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중간중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번 촬영을 통해서 뭐 저희 과정을 그 듣기 위한 분들은 꼭 듣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꼭 아니라고 해도 참고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좋은 답안 잘 작성하셔가지고 고득점으로 다른 이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임 근제 과목이 정말 이거였다는 말 들었어요. 예, 누구는 그러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가 아니라 책임 근제가 제일 쉬웠어요. 제일 좋았어요. 이런 과목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요. 그러면 이제 업계에 있는 모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목이 발목 잡지 않고 이 과목이 효자 과목 되기를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잘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지만이 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실전에 나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잘못된 부조리가 있으면 좀 바꿔가야죠. 예. 왜? 잘못된 분명히 보험사 있긴 있어요. 실무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바뀔 필요는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바뀌지. 그들만의 리그 때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들만의 리그 때는 잘못해도 아무도 말 안 해요. 하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잘못된 수정도 되겠죠. 지금 일반 보험 약관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예. 뭐가 법이 바뀌어도 잘 제때 안 바뀌어요. 건더기의 특약만 봐도 봐봐요. 아직도 6종 건더기를 찍혔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보상하지 않는 아니 뭐라고 돼서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바뀐 지가 자동차 보험 꽤 됐거든요. 아직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예요. 예. 아, 약관을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편하게끔 하자는 게 지금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인데 아직도 일반 보험은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바뀐 건데 그 저변이 확대되면 어때요? 보다 약관도 이해도 좋게, 약관도 달리 해석되지 않고 좀 명확하게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목적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좀 주말에 시간 내서 나온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지금 7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만큼 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잘해서 다음에 합격자 간담회 있을 때 좀 많은 분들 좀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